반바지를 입고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갔었던 A씨. 그 후 고열과 함께 소화기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은 어떤 질환이며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매개체가 되어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증상으로는 고열이 지속되고 혈소판 감소 및 백혈구 감소와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며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단으로는 원인 불명의 발열, 소화기 증상,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AST, ALT 상승이 있으며 혈액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동정하거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여 확진할 수 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진드기에 물려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방치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